자장이 문정한데, 이 자장이 선생님 정치를 어떻게 해야지요? 어떻게 다스리지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재활 거지무건하며, 거지무건이라는 것은 마음두기를, 마음쓰기를, 무건, 게으름이 없게 하고, 이 게으른 사람들은 행동이 더딘 것도 있지만 실제는 마음이 좀 태만하지요. 마음이 게을릅니다. 행지이충이니라. 행할 때는, 무슨 일을 할 때는 충, 진심, 좀 진실되게 해야 될 것이다. 이거죠. 여기 충자는 진실, 이렇게 보세요. 거는 위 존저시민이, 존저라고 읽어요. 거지무건 할때 거는 존저심. 마음 속에 투기를, 마음에 보존하는 것이니까, 마음에 두는 것이니, 무건즉, 게으름이 없다고 하신즉, 시종여의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음. 이참 어려운 거죠? 시종여의라는 건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공자님은 통치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행은 위 발어사니, 여기 행지이충이라니까 행자는 발어사, 일자리에 표출되는 겁니다. 일자리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충즉 표리 여의라. 참으로 하게 되면, 진실로 하게 되면 표리 여의, 속과 겉이 한결같게 될 것이다. 성자왈 자장이 소인하야 정자 말씀에 자장이 소인, 인이 약간 부족해서 무성심 애민하니 참된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함이 없어요. 겉으로는 제가 잘하는 척 하지만 참으로 그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했다. 그런즉 그 원인이 어딨냐면 필권이 불진심고로. 분명히 마음에 둔 것이 권, 약간 게으름이 있고 불진심, 마음 쓸 자리에서 마음을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차라 이렇게 고해 주신 것이다. 이거는 이 정치에 대한 조목을 말한 게 아니라 정치자의 마음자리를 가지고 말한 자리예요. 그 얘기가 467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어요. 14장입니다. 자장이 문정한데 재활 거지 무권하며 행지이충이니라. 거는 위 존저시민이 무권즉 시종여의이라. 행은 위 발어사니 이충즉 표리 여의이리라. 성사왈 자장이 소인하야 무성심 애민하니 즉 필권이 불진심고로 고지 이차람.